어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식사랑으로 자화로 돌아온 여루 에란입니다. 오늘 온 곳은 어디냐? 바로 바라산 자연 휴양지입니다. 아니 근데 경치가 너무 좋은데 비가 와가지고요. 카메라로 다 담아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피디님 날씨 좋을 때 혼자 오셔가지고 인터뷰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시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목포개입니다. 목포개? 아니 그러면은 저희 저 이렇게 뒷산 가가지고 바라산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 캐고 덕질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저희 같이 이렇게 입문자분들도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궁금하죠? 네. 그러면 저희 똥손도 금손을 만들어 주실 우리 선생님 바로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선생님 나오세요. 좀 해야 될 것 같아.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공 체험 지도사 조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미친하고 계세요. 갑자기 저희처럼 와가지고 체험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냥 맞아요. 뭐 예약 안 하고 갑자기 와서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 예, 맞아요. 저희가 오전에 10시 한번, 오후 2시 한번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약 없이 오셔도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의왕시에서 돈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재료비? 아니면 체험학습비? 그리고 재료비만 내시면 돼요. 아니, 내가 말해야 돼. 의왕시에서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예, 맞아요. 재료비도 체험비 이런 게 있나요? 예, 재료비만 내시면 아이템마다 재료비는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재료비만 내시면 언제든 가능해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이렇게 많이들 오시잖아요. 예. 네. 오셔서 그분들이 직접 제품 디자인 이런 거 고를 수 있나요? 이렇게. 아, 예. 아이들부터 뭐 예,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아니면 아이들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오늘 왔는데 네. 어떤 체험 하는 건가요? 아, 혹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제가 그걸 도와드릴게요. 아, 진짜요? 불러보세요. 아, 이거 진짜. 경기 다 있네. 아, 어떡하지? 피디님, 다 하고 싶네. 큰일 났네. 아유, 안 돼. 빨리 들어가. 이거 뭐예요? 이거 조명이에요. 여기. 조명? 예. 이렇게 안에 보면 불빛이 나오는 이렇게. 우와! 야, 이거다. 저희가 감성 조명이라 해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저희 오늘 한번 저희 감성 조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탈. 하나, 둘, 셋. 우와, 드디어 만들어 본다. 잘 부탁드립니다. 똥손인데. 요거 감성 조명을 선택하셨어요.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 좋아요. 이제 먹지 말고. 아, 이제 끝났어요. 맞아요.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1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게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쵸? 아직 스트레스 풀린 게 일나요, 조금 더. 이거 해야지. 야, 봐봐. 여기가 이뻐. 여기가 이뻐. 저거. 이거? 아니, 반대. 이거? 어. 야, 여기가 이뻐. 여기가 이뻐. 안 알려준. 복권이 들어가네. 아니, 둘 다 잘 들어가요. 야, 이번에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선생님, 들어가요. 깜짝 놀랐네. 오, 좋아. 아주 좋아. 힘 빼고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하시고요.
너 아까 뭐 잘못 한번 찍힌 거 찍지 않았어? 어? 얘 뭐 한번 잘못 킥을 했던 거 같은데? 꾹 한 거 그렇게 내가 다시 이렇게 한 거? 자, 오늘의 승자는? 혁이! 이건 진짜 욕심 있었어. 나 이기고 싶었어. 여러분, 드디어 에란이 첫 승을 했습니다. 4화 만에 첫 승을 하네요. 목공예 체험 제가 너무도 하고 싶고 좋아하는 그런 거였는데 승리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바다산 자연 휴양림에서 이렇게 목공예 체험도 하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이렇게 컨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가 만든 거 어떤가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화에서 더욱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발! 안녕! 아니, 원래 제가 이겨낸 선생님이 하도 지니까 그냥 봐준. 청소 안 하고 뭐해? 빨리 해! 에이.